안녕하세요. 이경신 인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신명기 30장입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공독합니다.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When all these blessings and curses I have set before you come upon you and you take them to heart, whenever the Lord your God disperses you among the nations. 단어 공부 잠깐만. Disperse 하면은 동사로서 이리저리 흩어지다, 해산하다, 해산시키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것은 그건 저주이죠. 분명히 뭔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쫓겨났었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래도 거기 가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거든. 그래서 2절 말씀,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and your children return to the Lord your God and obey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ccording to everything I command you today. 그래서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규례와 명령들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리고서는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하고 and with all your soul, 정말 뜻을 다하는 것, soul, 정말 모든 심혈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라 지킨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의 길이 임하게 축복으로 돌아오는 거죠.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Then the Lord your God will restore your fortunes and have compassion on you and gather you again from all the nations where he scattered you. 그래서 잠깐 단어 fortune 하면은 특히 사람 명사로서 사람 영향을 미치는 운, 행운 잘 아는 단어지요. compassion 하면은 명사로서 연민, 동정심. scattered 하면은 형용사로서 드문드문 있는 산재한 산발적인 흩어진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백성들 이미 저주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 때 흩어지고 그리고 포로로 되고 그 사람들은 종으로 팔려나간다고 했었지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돌이킬 때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켜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아줄 거라고 그리고 fortunes and have compassion 동정심 연민을 다시 갖게 해주시고 행운이 하나님의 축복이 fortune 그런 행운이 따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Even if you have been banished to the most distant and distant land under the heavens, from there the Lord your God will gather you and bring you back. So banish 하면은 동사로서 수동태로 처벌로서 특히 국외로 추방하다, 유형을 보내다, 유배를 보내다. 동사로서 그 사라지게 만들다, 제거하다 그런 뜻이 돼 banished, 없어지게 만드는 것. 그 쫓겨가서 저 땅 끝까지 지구 저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거기서부터 모아주시고 또한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God, the Lord your God will gather you and bring you back 해서 거기서부터 모아서
여기 다시 또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너무나도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그들을 또한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He will bring you to the land that belonged to your fathers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it. He will make you more prosperous and numerous than your fathers. 여기서 belong 하면은 동사로서 제자리에 있다, 소속감을 느끼다, 소유이다, 소유 것이다, 뭐뭐에 속하다 그런 뜻입니다. belong 속하다. 그리고 prosperous 하면은 형용사로서 번영한, 번창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그 옛날에 차지했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상들보다도 죄송합니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참 좋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All your heart and all your soul 정말 심혈을 다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른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선을 베풀어 주시고 조상들보다도 더 번성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더 번창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번영하고 번창하게 prosperous and numerous than your fathers. 그래서 아주 더 많은 숫자를 허락하시고 더 번창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서 한온 마음을 다하고 All my heart, all my soul 나의 모든 심혈을 정성을 다해서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